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자, 식사를 하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주 간단하게 먹으면 괜찮은데 평범한 직장인의 점심 같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 식후에 꼭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배가 부르지만 달달한 걸 찾게 되고 초콜릿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내용의 질문이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식후에 단 음식이 먹고 싶은 저 욕구가 비만의 원인 중 하나인데, 저 욕구만 잘 조절하더라도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식후에 단 음식이 먹고 싶은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고,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액 속 포도당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혈당이 높아졌다라고 하죠. 이 혈당을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은 혈당이 낮은 상태이고 이때는 음식을 먹어서 혈당을 높여야 됩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뇌와 근육의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혈당을 높여주면 뇌는 행복해지고 근육에는 힘이 생겨요. 자,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을 때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하려면 꼭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마이너스 1의 혈당을 0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플러스 1까지 높여버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혈당을 너무 많이 높이는 거죠. 이게 문제가 돼요. 혈당이 플러스 1로 높아지게 되면 뇌는 더 행복해지고 근육에는 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혈당을 낮추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혈당이 너무 낮으면 혈당을 높이고 혈당이 너무 높으면 혈당을 낮추는 방식으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플러스 1까지 높아졌던 혈당이 0으로 낮아지게 되면 혈당의 절대치가 낮은 건 아닙니다. 적절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1에 비해서는 0이 낮은 거죠. 이 낙차 때문에 뇌는 혈당이 플러스 1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불행하다고 느껴요. 자, 그래서 다시 단 음식을 먹어서 혈당을 플러스 1로 높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음식을 먹어서 혈당을 플러스 1로 높이면 다시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0으로 낮추고 또단 음식이 먹고 싶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설탕 같은 단 음식에는 중독 증상이 있다. 설탕 중독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혈당이 너무 빠르게 많이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기억하고 영상 초반에 나왔던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아예 먹지 않고 공복으로 있거나 식사를 아주 간단하게 하면 단 음식이 먹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음식을 먹지 않는 공복은 애초에 혈당을 높이지가 않고 식사를 간단히 하면 먹는 탄수화물 양이 적으니까 혈당이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혈당이 많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혈당 낙차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단 음식이 먹고 싶은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의 점심 같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 식후에 꼭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범한 직장인의 점심 같은 제대로 된 식사가 혈당을 너무 많이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비만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혈당이 너무 빠르게 많이 높아지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배가 부르게 충분히 많이 먹어도 식후에 단 음식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비만의 원인 중 하나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하게 먹는 가공된 음식은 가공 과정에서 영양 밀도가 높아지고 소화 흡수가 빨라지도록 바뀌는데 영양 밀도가 높을수록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소화 흡수가 빠를수록 혈당이 빠르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가공된 음식의 섭취를 줄여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소화 흡수를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가공된 음식을 줄여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가공된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요. 음식을 먹을 때 식초나 식이섬유를 함께 먹으면 식초나 식이섬유가 소화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이 덜 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에너지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식후 10분 정도 걸어 다니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혈당을 높여야 될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다이어트에 꽤 도움이 돼요. 실제로 하루 3끼 식후 10분씩 매일 식후 걷기를 30분 했더니 한 달에 체중이 3kg가 줄었다라는 실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공된 음식이 문제니까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의 종류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관련 영상을 만들었었죠. 잠시 뒤에 화면에 영상이 몇 개가 나올 텐데 왼쪽 위에 관련 영상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먹는 음식의 종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돼요. 식초와 식이섬유를 먹으면 소화 흡수가 느려진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식초와 식이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 영상을 만들었었죠. 오른쪽 위에는 식초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고 왼쪽 아래에는 식이섬유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식후 10분 정도 걷기를 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 혈당이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걷기 말고 더 강한 운동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식후 걷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자, 오른쪽 아래에 식후 걷기에 대한 영상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 중에서 필요한 영상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